안녕하세요. 이시기천입니다. 오늘은 진미채를 가지고 버터, 마늘, 진미채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진미채 600g, 마늘, 마요네즈, 버터, 간장 두 종류, 하나는 쯔유, 하나는 진간장, 설탕,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진미채를 볼에다 놔두고요, 마요네즈를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안 먹어. 향이 좀 좋은데 먹기는 싫어. 마늘 한 스푼, 마늘 두 스푼, 한 30g 정도 됩니다. 30g은 볶아줍니다. 타지 않을 정도로 전불로 좀 줄여주시고요. 마늘이 좀 하얘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쯔유, 쯔유 두 스푼, 진간장 네 스푼, 설탕 두 스푼, 세 스푼 넣겠습니다. 설탕 네 스푼. 진미채 아까 마요네즈 해놨던 거를 부어줍니다. 진미채를 미지근한 물에 조금 넣어주시면 좋은데 양념이 다 빠지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청과 진미채를 이번엔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안 하고 그냥 볶겠습니다.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해두는 겁니다. 너무 간단해서 여기에 기가 나중에 이렇게 올리고당 두 수저 정도 넣겠습니다. 마늘이 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약 조금 줄여주세요. 중불로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. 휴게소에서 파는 버터 진미채 냄새가 납니다. 함께 뿌려주고 자, 완성되었습니다.